이게 입자가 억수로 부드럽고 물에도 잘 녹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을 써서라도 고품질 이제 다수화기 되면은 안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사용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그 부분 해갖고는 크게 금액 차이가 그만큼 노동력도 네. 절감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뭐 애로사항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갈반도 많이 왔고 지금 후반기 탄저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 방제 자체는 작년보다 더 꼼꼼히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기온차 때문에 지금 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하기 전까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마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9월 5일부터 네 차례 나눠갖고 수확을 했습니다. 아리수 농사 짓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제일 잘된 해였습니다. 그래갖고 뭐 지금 그 부분에 아리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기온으로 인해갖고 지금 병충해도 지금 올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나무 수세 자체가 많이 약해지죠. 치고 수세가 약해짐으로 해가지고 뭐 결실 분량, 착과량도 많이 떨어졌고 다음 과음보다는 제가 뭐 조금 더 결실량은 많은데 지금 과가 크지도 않고 얘네 비해 갖고 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아리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9월달 안에 수확하고 난 뒤에 9월 15일, 25일 열흘 간격으로 해가지고 연매 시비를 이회했습니다. 이회했고 지금 오늘 지금 감사비료 내년도 이제 영양 섭취를 또 꽃는 또 좋아지게 하고 이제 기력 회복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열매를 다 저 충실하게 저거 했고 수확을 했기 때문에 또 배를 불려놔야만이 또 힘을 쓸 수 있듯이. 오늘 이제 기료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과수, 우리 뿌리 좋은 과수 전용을 지금 계속 했습니다. 했고, 뭐, 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과수 전용이니까 효과가 뭐, 안 좋겠나 해가지고 이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년 전부터 지금 감사 비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아주 유목이고, 해가지고 뭐 기존에 들어갔던 뭐 비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2년 전부터 지금 착과량이 많고 또 얘가 좀 힘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이제 기력 보충해 주려고 이제 하게 됐는데 주위에 이제 아는 분들은 좀 사용하신다고 특히 이제 포도 쪽이나 이쪽에는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비 영남지점 정연훈 소장이라고 하고요. 치오다 비료는 저온이나 이런 데서도 흡수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수세를 좀 잃은 그런 나무들이 좀 양분을 빨리 흡수하면서 그만큼 양분을 많이 보유하게 하고 내년도 꽃눈 분화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비료들과 달리 빠른 흡수와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치오다 비료를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내년도에 수확과 더불어서 더 많은 고품질 그리고 갈반 등의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료들의 경우에는 날씨가 되게 좀 춥거나 그럴 경우엔 흡수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료 사용량이 더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저희 치오다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도 흡수가 잘 되면서 그만큼 다른 비료 대비 사용량을 적게 사용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비료들은 대부분 산성화를 시키는 그런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양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pH가 중성, 7 근처일 때 사실 흡수가 제일 잘 되곤 합니다. 특히 화합분화에는 인산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게 저희 치오다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산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산은 토양에 흡착이 되면서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에 비해 치오다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인산이 그만큼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무들이 그만큼 인산을 많이 흡수하면서 그만큼 효용성이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질소 15, 인산 15, 가리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리 성분 같은 경우는 또 황산가리로 또 저희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의 풍미라든지 그런 색택 등에도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리수밭에다가 감사비료 치오다를 살포할 거잖아요. 내년에도 또 풍작이 또 될 걸로 기대하면서 상을 준다 생각하고 오늘 치오다 비료 살포 감사비료 해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오다 비료 자체가 그 물에 되게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이 흡수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표충시비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비가 온다 그러면 바로 흡수되면서 이제 작물에서 바로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시설이 있는 데서는 그렇게 관주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표충시비로 주셔도 그만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시설이 없는 데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입자가 억수로 부드럽고 물에도 잘 녹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을 써서라도 고품질 이제 다수화기 되면 안 아깝다는 거죠. 더군다나 뭐 3분의 1 정도 기존 비료가 이제 만 원, 뭐 치료자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가더라도 그렇죠. 사용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그 비용을 해갖고는 크게 금액 차이가 그렇다고 제가 1년에 비료를 몇백 번 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노동력도 예. 절감되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보통 치오다는 200평에서 250평에 한 포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일반 관행적인 감사비료들은 100평에서 150평에 한 포 정도씩 사용을 합니다. 아,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리수가 8고랑 있습니다. 8고랑 있는데 5고랑은 치오다를 주고요. 짧은 고랑하고 긴 고랑하고 3고랑은 이제 일반 우리 뿌리죠. 기존에 하던 그 비료를 이제 시비하려고 합니다. 아, 후지밭은 일단 피해가 많은 쪽, 저 산 밑에 쪽 3고랑, 그거를 이제 3고랑이 한 180평 정도 되니까 고기를 해가지고 치오다 비료 한 포 정도 하고 아리수 같은 경우는 또 농사가 잘 돼갖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 좋은 비료까지 이래 해줬는데 잘 먹고 튼튼하게 해가지고 동해 냉해 예방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